오사카는 마츠다 부장이, 대만 타이완에서는 대만 손사장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만 여행 시에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죠. 이걸 모르면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. 트래블 월렛, 대만의 파트너 은행인 국태은행이죠. 중국어로는 코타이 세화 인강이라고 하는데요. ATM기가 대만에서 제일 많다고 해도 과장이 알 정도로 ATM기가 엄청 많습니다. 어디 가면 이 ATM기를 볼 수 있느냐? 타이베이 지하철 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요. 편의점으로는 패밀리마트, 하이라이프, 제가 화면을 뛰어넘어서 얘기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PX마트, 쥐엔이라고 하죠. PX마트 가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. 혹 모르시는 분들이 세븐일레븐에 가서 다른 편의점에 가서 찾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편의점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패밀리마트하고 하이라이프만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기도 이제 편의점 회사마다 은행하고 조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패밀리마트하고 하이라이프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PX마트 무조건 있고요. 그래서 대만 여행에서 트래블 월렛 이용하실 때 ATM기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지하철역 그 다음에 말씀드린 편의점을 찾으시면은 ATM기를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